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작전입니다. 리니지 W 쇼케이스 이후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방송인들이 리니지 W 1, 2차 쇼케이스 및 국정감사 관련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저 또한 많은 유튜버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고 댓글 내용도 하나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이미 다들 아실만한 뭐 그런 정보를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것보단 리니지 W 2차 쇼케이스에 관한 아쉬움을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보여준 모습은 지금 당장 급한 주가 회복과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24년 된 게임의 계승작, 거기다 마지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타난 게임이 고작 26분짜리 영상으로 만족이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거기다 이번에도 라이브가 아닌 녹화 영상, 당연한 걸 해준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며 당장은 수익의 욕심을 내려놓겠다 라는 말장난들,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무표정으로 대본을 읽는 듯한 발표를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애쉬소프트의 게임을 사랑했던 유저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소통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저들이 원하는 게 고작 BM 관련 공개뿐이었을까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를 늘어놓으면서 앞에서 감정 다 드러나는 그런 피곤해 쩌던 얼굴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최소한 광고를 주었던 아니면 오랫동안 리니지를 해왔던 인플루언서들이라도 데려놓고 못해도 두세 시간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솔직한 답변을 내놓아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한 듯한 BM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게임의 인기와 문화는 유저들이 만들어내고 게임사는 그것을 제공만 해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아인 시스템 자체가 유저들의 클린한 게임을 위해 뭐 작업장 때문에 만든 BM 시스템이라고 소개를 하셨죠. 사실 작업장 때문에 BM이 생긴 게 아니라 회사 매출 때문에 그런 BM이 생겼고 그것을 악용한 게 게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저들을 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지껏 NC소프트 게임을 플레이해준 유저들을 희롱하는 게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선 본인들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나서 그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없었던 수수료가 마치 예전부터 있었다는 듯이 말장난을 해가며 소개하는 것도 보기가 역했습니다. 유저들의 민심과 국감에서 이야기하는 도박 관련 콘텐츠인 뽑기 시스템은 어떻게 해서든 못 버리시겠나봐요. 뽑기 시스템은 유지해둔 상태로 몬스터한테 도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RPG 게임에 왜 당연한 걸 굳이 쇼케이스에서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니지 원래 몬스터한테 드랍됐어요, 아이템이. 뭐 지금 당장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선 뭐 유료 결제의 폭을 줄였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마저도 단어 선택을 잘못했죠. 출시 시기에는 현재 언젠간 낸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냥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했습니다. 몬스터한테 얻는 아이템 확률은 이 정도로 할 것이고 도감은 있는 것인지 컬렉션을 또 모아야 하는 건지 유료 뽑기가 어느 정도 선까지 있는 건지 확률은 어느 정도인 건지 클래스별 스킬 획득과 아이템 드랍률 등 게임 시스템 관련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쓸모없는 기술력 자랑만 하셨죠. 이것도 유저들을 위함이 아닌 투자자들을 위한 쇼케이스였나요? iOS에서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 패드나 플립 같은 기종에서도 새로운 모드를 선보인다 등등 26분짜리 영상에 고작 이런 거를 소개하려고 쇼케이스를 하신 건지 의문이 듭니다. 이게 과연 진짜 유저들이 궁금해한 걸까요? 이번 리니지 쇼케이스 관련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누군가 저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게임 방송인들 그리고 게임 레카 유튜버들이 리니지 W로 많은 어그로를 끌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 중엔 정말 리니지를 좋아하고 오랫동안 게임을 해왔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그냥 조회수를 위한 새로운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돈을 쓰는 자극적인 콘텐츠는 NC게임만한 게임이 또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로 여태까지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온 게임이 NC라면 NC의 방패 역할은 매번 방송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내용이 전달되신다면 리니지 W를 플레이하시고 콘텐츠화 하시는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 절대 도박을 가장한 그래픽 조가리를 무료로 광고해주는 꼴, 고기방패 역할을 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언급한 진짜 근본 리니지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본연의 리니지의 재미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전히 추억에 사로잡혀 과거를 소개하는 유튜버가 되었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한 명의 유저로서 게임 문화를 망치는 이런 게임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번 리니지 W가 오픈되고 나면은 리니지를 좋아하는 한 명의 개돼지가 아닌 노엔씨를 외치는 게이머가 아닌 오로지 중립의 시선으로 이 게임을 한번 판단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과연 NC가 돌아올까요? 전 이번 리니지 W 리뷰보단 과거 게임 기자들처럼 게임에 접속해서 플레이하며
유저들을 직접 만나 리뷰를 할까 합니다. 근본 리니지, 마지막 리니지. 솔직히 그때가 재미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리니지라는 시스템이 재미있었던 게 아니라 리니지에서 만난 인연들과 게임 문화가 재미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유저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게임사가 만든 것처럼 포장을 하고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해본 척하며 유저들을 기만하는 언행들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시기에나 운이 좋아 예전에나 먹혔던 그런 게임, 이번에도 똑같은 운영 방식이라면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이제는 게임 사업을 놔줬으면 합니다.